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만큼이나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른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구리에서는 170m까지 시야가 답답한 상태고요. 곡성도 250m, 화순도 370m까지 시야가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출근길 기온 한 자릿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주와 화순도 6도 안팎으로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4도 안팎으로 추운데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일교차 20도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지난 이후 광주의 낮 기온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